제 손에는 지금 영상 속에서 등장했던 한 장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희는 오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과 바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드라마 속에선 불행히 단 한 명의 참가자만 살아남지만 대한민국의 인류 공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 함께 살아남는 것입니다.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이 세상에는 70억 개의 고민과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과 질병에 괴로워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1년 전 UN 총회에서 미래 세대를 웰컴 제너레이션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길을 찾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닥친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Yet to come. Because our best moment is yet to come. And th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is open to all of us that want to change the future. Yet to come.